네, 반갑습니다. 수학여행 남혜영입니다. 우리 예비고1 친구들, 네, 반가워요. 예비고1 지금 해야 할 일, 자,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쌤이 지금 캐스트 영상을, 네,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예비고1이죠. 현재 중3 친구들이죠. 아직까지는 이제 중3인데, 12월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 너네 이제 고1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12월, 1월, 2월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쌤이 좀더 빨리 만나러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예비고1 친구들 반가워라고 해서 캐스트 영상을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동안은 쌤이 현재 고1, 고2 친구들, 여러분들의 1년, 2년 선배들의 지금 기말고사 시즌이에요. 기말고사 대비를 하다 보니까, 기말고사도 중요하잖니. 하다 보니까, 우리 중3 친구들을 오늘 만나러 나왔어요. 그래도 12월 초니까, 그닥 늦진 않았는데, 지금 해야 될 일, 12월 초, 지금 12월 달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짧게 촬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 지금 이제 중3의 겨울방학이 너의 3년을 좌지우지해. 중3의 겨울방학이 너의 대학을 바꿔. 막 이런 어떤 문구들 보셨어요? 자, 그런 문구들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아? 아, 이번 진짜 3개월을 어떻게, 진짜,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 하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고등학생 되기 전에 나는 좀더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나? 그래서 선생님 어린 시절에 나도 이제 중3 시절이 있었고 중3이 끝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 바로 이전에 겨울방학이 있었으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나? 그때 뭘 하며 지냈나를 생각해 봤어요. 되게 까마득한 과거인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시즌에 선생님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3개월을 알차게 보내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그냥 시간을 막 허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내가 그때 좀 제대로 좀 이제 공부 좀할 걸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 3개월을 좀더 알차게 보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많은 예비고1 친구들, 중3의 친구들 겨울방학 시즌에 이렇게 만났을 때그 아이들의 어떤 모습도 온라인 친구들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고 그래서 나왔어요. 선생님은 이제 그 중3 시절에 어영부영 보내면서 되게 그게 이제 나중에 후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특목고 입시를 준비를 하다가 특목고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왜 우리가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특목고에 떨어졌어. 근데 학교에 불합격했다라는 사실이 슬펐던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뭐가 슬펐냐면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다 합격을 했어. 친하게 지내고 맨날 아나이 학교 가고 싶어. 우리 이 학교 가서 뭐 하자. 뭐 동아리 뭐 하자.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친구들이 붙었단 말이야. 근데 나만 떨어진 거야. 그랬을 때 나는 다른 고등학교 가야 돼. 그게 너무 슬펐고요. 그 학교에 그 친구랑 같이 못 가는 거. 예, 요게 많이 슬펐고 자존심도 상했고 걔네들은 붙어서 되게 웃고 있는데 나만 굉장히 우울하고 그러니 공부가 됐겠어요. 고등학교 데뷔가 됐겠어. 그래서 그 3개월을 되게 어영부영 보냈단 말이야. 그 결과는 고등학교 이제 그 초반에 뭐 반배치고사라든지 뭐 어떤 그 고등학교 초반에 보는 어떤 그런 시험들에 고스란히 드러났죠. 그래서 그 3개월을 되게 잘 보냈었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생 되기 전인데 뭐 이러고 그냥 12월, 1월, 2월을 그냥 어영부영 보내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서 거창하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거창한 문구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12월, 1월, 2월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건 분명하거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아, 요 정도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 요 정도는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면 훨씬 더 괜찮을 거야. 라는 걸 얘기 좀 해볼게요. 자, 1번, 2번.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고등수학. 계획표 짜기. 지금부터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고등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고등수학 계획표 짜기가 1번이고요. 내가 수학 강사니까. 두 번째는 습관 들이기. 이 습관이 공부 습관인데 그 공부 습관이 수학 공부 습관에 관련된 얘기. 간단하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자, 고등학교 들어오면은 수학을 배워. 1학년 때 수학을 배워.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서 뭘 배우는지, 그다음에 향후 어떤 걸 배우게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모를 수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변화의 예비고1 막 2022학년도 수능 막 이래 빵빵빵빵 뉴스에서 보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선생님들도 나와서 맨날 얘기하고, 그치?
확실히 여러분들은 변화의 예비고일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게 바뀌어요. 공부를 정작하는 나는 못 느낄 수 있지. 당연하지. 뭐가 변한 거야? 나한테 뭐가 이게 변화라는 거야? 할 수 있는데 가르치는 이제 어떤 입시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공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계획을 세우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많이 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변화의 일단 중심에 선 여러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이 교과명부터도 내가 어떤 교과를 공부해야 돼?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위에, 그 위에 선배들 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고 언니 형의 문제집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를 수 있어. 지금 얘기해 줄게. 매번 얘기를 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배우는 건 수학이야. 근데 그거를 반을 나눠서 상하라고 문제집이 나와 있는 거야. 이게 대부분 학교에서 1학기 때 상 배우고 하를 2학기 때 배워. 근데 이 어떤 학교에서 대부분 학교는 그렇게 천천히 이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진도를 나가지만 여러분들 1년 선배가 똑같은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 1년 선배들을 보니 하를 먼저 같이 나가는 학교도 개중엔 있어. 개중엔 있어. 몇 안 되는 학교지만 그렇게 나가는 학교도 있다라는 거고 1학년 통틀어서 배우는 교과는 수학이 확실해요. 아시겠죠? 그럼 이쪽 와서 내가 배워야 되는 어떤 단원들을 보시면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까지가 일반적으로 수학 상. 그리고 집합과명제, 함수, 경우의수가 이제 수학 하.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단원들을 배워요. 자, 이런 단원들 내가 1학년 때 배워요. 자, 아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학년이 되면, 너희들이 이제 2학년이 되면 수학 1이랑 수학 2를 모든 친구들이 다 배우죠. 근데 그 수학 1이랑 수학 2가 어느 내용인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2년 선배, 들이 배우는 수학원 수학2랑 또 완전 다르거든. 내 언니 오빠가 나보다 2살 많아요. 그 문제집 수학원 받아서 하면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원이랑 수학2의 이 어떤 단원명을 적어드리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이 수학1이에요. 수학2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 미분적분이 수학2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모든 친구들이 2학년이 되면 수학1, 수학2를 같이 배워요. 그러니까 요거를 둘 다 배워야 돼요. 둘 다.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안 배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선택 과목이 세 과목이 있어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근데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심 안 가져요. 나 벌써 선택 과목 선택했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택 과목이 어떤 것이 선택이 되고 입시에서 어느 선택 과목이 뭐 어느 학교에서 어떤 걸 더 비중을 높이 주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전혀 나오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어떻게 진행할지 뭐 확실한 방안이 아직 안 나왔다 보니까 이게 약간 여러분 1년 후의 얘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고1 때 수학을 배우고 2학년 때 수 1, 2를 다 배우는구나. 모든 아이들이 거기까지 아시면 되고 단원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뭘 공부해요? 이번 겨울방에 저 뭐 미적분까지 할까? 수투까지 할까? 이런 친구들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시고 수학 1학년 때 배우는 거 이거 2학년 때 수 1, 수 2를 2학년 때 배워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공부할 수는 없어요. 수학은 체계적인 학문이라 상하가 되어야 원투가 돼요. 자, 여기서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함수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함수죠. 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수원하기도 수월하고 수투의 함수, 함수 미분적분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원투가 원활하게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 나 원투 먼저 하고 싶어. 이 수학 먼저 하고 원투 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 선생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표 짜기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계획표 짜기에 대해서 좀 살짝 얘기를 해주면 12월, 1월이 있고 지금 해야 될 일이잖아. 2월이 있어. 선생님 저는요 중등수학 복습하고 싶은데 중등수학 복습은 개인적인 여러 선생님들이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은 2월에 중등수학을 복습할 걸 추천. 중등을 이때 복습하자. 그리고 1월, 12월, 1월, 2월 어떤 초반까지는 고등학교 수학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시작하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중간고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만만치 않아요. 진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비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전에 겨울방학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겁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하게 해나가자라는 거지. 자, 2월에 왜 중등복습을 하죠, 선생님?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3월에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봐. 근데 그거의 전체 범위가 뭐냐면 중등 전과정이에요. 어차피 3월 학평을 보기 전에 중등 전과정에 관련된
것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가기 아마 찜찜할 거야. 그래서 중동 복습을 그때 그 시즌에 맞춰서 학평을 대비할 겸 복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학을 공부할 때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이런 내용들이 중3 때 배웠던 어떤 시계계산, 그 다음에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그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자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그 기본적인 것들이 중등에 배웠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3 때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 고등에 올라온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 앞부분 기본을 좀 다지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12월, 1월, 2월 자 여기까지는 우리 고등 수학에 관심을 갖고 수학 시작해라 라는 거 얘기하는 거 시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습관, 공부 습관. 이제 짧게 얘기할게. 자, 노란색 분필을 쓴 거. 우리가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습관이 그 정도로 중요해.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게 쉽진 않을 거야. 선생님도 앉아가지고 이제 뭐 어떤 수업 준비를 하거나 나는 이게 직업인데도 수업 준비를 하거나 앉아 있을 때 공부가 엄청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수업 준비하기 싫어 이럴 때도 있어요. 앉아서 이게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지. 근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 집중이 잘 안 되죠. 근데 고등학교 과정은 내용이 되게 많아지고 깊이가 깊어져요. 중학교 때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양, 시간, 어떤 질 이런 게 다 늘어나야 돼. 그런 거 늘어나게 되는 그 기본적인 바탕이 집중력 필요하고 오래 앉아서 뭔가를 봐, 책도 봐야 돼. 그리고 뭔가 문제도 풀어야 돼. 자, 지구력도 필요해. 근데 이게 어느 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한순간에 앉아가지고 그냥 바로 나는 집중이 팍 되고 막 지구력이 막 있어가지고 막 오랫동안 앉아서 되는 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차츰차츰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습관이 너를 만들어 줄 거야. 그 습관으로 너가 좀 편해질 거야. 그 습관으로 너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괜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되죠. 공부를 안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 있다면 그냥 안 해버리면 되는 거지만 어차피 우리는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서 그 습관이 나를 좀 돕게. 그쵸? 우리를 도와주게. 자, 이렇게 해보자는 건데 하루 해야 할 일을 정해서 꼬박꼬박 하자라는 거랑 수학은 하루에 30문제 정도를 서술형으로 풀자. 습관적인 측면에서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선생님이 제안해 볼게요. 하루 해야 할 일을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 꾸준하게. 그게 습관을 만드는 기본적인 건데 매일매일 꾸준하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같은 시간대 오전 아침에 일어나서 난 공부가 잘 돼. 아침에 공부하는 친구도 꽤 많더라고요. 아침에 공부가 잘 돼. 아니면 나는 뭐 밤 시간에 공부가 잘 돼. 이런 타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집중이 잘 되는 시간 본인이 자 인강 듣는 친구들은 얼마나 좋아. 자 인강에서 1강, 2강 뭐 한 강, 두 강 하루에 분량을 정해. 뭐 수학이야. 상편 보니까 이게 총 뭐 몇 강이네. 하편 보니까 총 몇 강이네. 하루에 한 강씩, 두 강씩 나의 능력을 좀 측정해서 내가 꾸준히 매일같이 듣자. 듣자. 그래, 그게 하루 해야 할 일이에요. 그 해야 할 일 앉아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오래 앉아있게 되고 내가 공부를 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인 어떤 복습적인 부분. 자, 이런 어떤 계획을 짜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해야 할 일을 매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아침이어도 좋고 밤 새벽에도 좋고 내가 졸거나 딴짓하거나 뭔가 어떤 잡음, 공부에 잡음이 생기지 않을 만한 되게 집중이 가능한 시간에 자, 그 시간에 매일 같이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해보시고 자, 수학 30제. 선생님은 하루에 수학 문제 30제를 서술형으로 풀자라고 매번 얘기하는 선생님 중에 하나인데 서술형으로 작성해서 매일같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30문제 풀기 힘들 거야. 30문제를 정해놓고 매일같이 문제집 한 거는 뭐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인강을 보는데 그 인강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로 내가 매일같이 복습하면서 30문제를 푼다든지 단 서술형으로 나만의 언어로 내가 수식을 스스로 작성해 보면서 아, 왜 이렇게 되는지 는은 왜 이렇게 쓰는지 계산적인 측면도 생략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예비고등학생이니까 서술형으로 작성하면서 꼬박꼬박 하루하루를 채우자. 이게 공부하는 습관 중에 수학 공부하는 습관. 왜냐면요. 그 수학 문제가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자체가 되게 짧고 간단해서 그냥 바로바로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풀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정답이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의 형태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서술형으로 작성하고 내가 어느 부분이 빠뜨려지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식도 원활하게 쓸 수 있다는 건 그 수식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이 차곡차곡 실력으로 쌓이게 되거든. 서술형은
내신 시험에서도 지필고사 수행평가 가시면 학교 들어가면 바로 시험 보게 되는데 수행평가에서 대다수의 많은 학교들이 수학 서술형 문제를 시험으로 보고요. 지필평가에서도 예,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벼락치기로 달달달 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몸에 배여야 돼. 배이려면 고통스럽겠지만 그 시간이 필요하지. 근데 그게 몸에 배이면 그 몸에 배인 게 나를 만들어줄 거예요. 나중에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네, 요렇게 해서 습관을 한번 들여보자 라는 얘기를 네, 하네요. 우리 예비고 친구들 그냥 선생님 요 정도 얘기할게요. 12월 초고 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수학 네, 공부하시고 선생님은 예비고 친구들 위해서 다음번 캐스트도 준비해가지고 나올 건데 12월, 1월, 2월이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 중요한 기간이냐면 선생님 뭐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시간이 많아요. 너희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할 게 이만큼 태산인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고 되게 답답해지고 그 기간 안에 그 분량을 못했을 때 되게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힘들어질 수 있어. 그래요. 다 그냥 모든 고등학생들이 그런 절차를 밟아. 근데 지금 이 3개월은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 근데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선생님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내가 그 습관이 나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좀 쉽게 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습관을 만드는 기간으로 뭔가 계획해서 시작해보자. 뭔가를 끝내보자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영부영 보내지 마시고 고등학생 되기 싫어. 고등학생 되면 공부가 되게 많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 다 즐겁게 하시면 되고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다음번 키스 준비해가지고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또 알찬 내용이 있거나 좀 뭐 어떤 학습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부터 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네, 계획 짜시고 네, 열심히 한번 우리 예비고일을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해서 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쌤하고는 또 만나도록 합시다.